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유화학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을 끝으로 C3 케미칼에 대해서는 한번 다 훑어봤고요. 오늘부터는 C4 케미칼, 카본 숫자가 4개인 그런 하이드로카본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C4 유분이고요. 또는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는 믹스드 C4 프랙션이라고 그래갖고 요걸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C4 유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요. 올해 7월 16일자에 그 한국경제신문에란 요 기사 갖고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 타이틀을 보면은 롯데케미칼하고 GS에너지가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이제 8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유화 합작사를 세운다. 요거가 바로 이제 올해 한 서너 달 전에 이제 기사입니다. GS에너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산하의 GS 칼텍스라고 하는 정유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은 대표적인 석유회사입니다. 그래서 GS 입장에서는 최초로 석유화학회사하고 정유회사의 합작을 해갖고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으려고 요런 어떤 동맹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7월 16일자 기준으로 할 때는 일단은 그 롯데케미칼하고 GS에너지는 이제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가칭 롯데 GS화학을 이제 설립을 해서 사업을 풀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로는 매출은 한 1조 7,7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경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 하여튼 롯데하고 GS가 잘 협력을 해서 올해 하반기 몇 달 안 남은 것 같은데 무사히 이제 가칭 롯데 GS화학이 설립이 돼서 많은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일단은 그 기사 내용을 잠깐만 가볍게 읽어보면요. 이 두 회사는 서울 잠실 롯데 호텔에서 일단은 비스페놀 A와 C4 유분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사인 가칭 롯데 GS화학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걸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칭 롯데 GS화학은 이제 BPA, 비스페놀 A와 그 다음에 C4 유분 제품을 생산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은 거죠. 비스페놀 A를 생산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이제 페놀도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PA를 만들려면 아세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놀도 만들고 이제 아세톤도 생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롯데 케미칼은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작회사에서는 이제 BPA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4 유분 제품. 요게 이제 우리 오늘의 그 석유화 강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요. 요 제품도 이제 같이 생산한다는 걸로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C4 유분 제품을 만든다는 소리는 이제 C4의 이제 핵심적인 물질인 부타디엔, 보통 BD라고 표현하죠. BD도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TB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터셔리 뷰틸 알코올, 보통 TBA,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생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석유와 관련된 요 기사들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글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산화수소 혼합물인 C4 유분은 추출 과정을 통해서 합성구매 원료인 부타다이엔과 그 다음에 인조대리석 원료인 TBA. TBA는 터셔리 뷰틸 알코올의 약자입니다. 요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어떤 글도 여기 기사에 이제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롯데케미칼 GS에너지는 지금 이제 여기 신문기사에 따르면 2022년쯤에 요 회사가 공장이 세워져서 비스페놀 A는 20만 톤, C4 유분은 21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은 C4 유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카본을 4개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본의 전체성, 혼합물을 얘기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드 C4 프랙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걸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세계에서 이제 라피네이트라는 말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C4 유분이라는 거는 NCC 공장에서 나프타와 경유를 열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열분해 물의 부산물이 바로 이제 C4 유분입니다. 또는 이제 NCC에서 에틸렌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C4 혼합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의 합을 우리들은 이제 C4 유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프타 경유의 열분해 또는 에틸렌 제조의 경로물이 바로 이제 C4 유분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 테이블에 제가 이제 그 C4 유분해 성분들을 이제 여기다가 적어왔습니다. 이제 그 C4 유분해는 이제 아이소뷰탄이 있고요. 아이소뷰탄은 보통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소뷰틴. 보통은 이제 아이소뷰틴 말고 아이소뷰틸렌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소뷰틴은 여러분들 이제 화학 구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뷰틴. 원뷰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타다이엔. 어떻게 보면은 이제 C4 유분 중에서 가장 영양가가 많은 거가 바로 부타다이엔입니다. 근데 부타다이엔은 보통 정확한 케미칼 이름은 1,3 부타다이엔이고요. 보통은 이제 약자로 BD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말 뷰탄, 카본이 이제 4개인 노말 뷰탄도 이제 C4 유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트랜스2 뷰테인, 트랜스2 뷰틴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스2 뷰틴, 즉 이렇게 그 카본 4개를 갖고 있는 다양한 하이드로카본이 섞여져 있는 물질의 혼합물,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C4 유분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걸 보면은 이러한 그 C4 유분들 중에서도 보면 특히 요 레인지에 있는 C4 유분들의 보이는 포인트는 상당히 이제 근접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C4 조선물에는 보통 보일링 포인트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분별 중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이제 분별 중류 말고 그 솔벤트를 이용한 추출 공정하고 증류 공정을 병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추출 증류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믹스드 C4, C4 유분에서 각각의 성분들을 이제 분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추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솔벤트를 사용해 갖고 특정 물질만 빼내는 것, 그 빼낸 물질을 우리들은 이제 extract, 추출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출물이 제거된 나머지 분리물들, 그것들을 우리들은 raffin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affinate라는 거는 불란서 말 raffiner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refined라고 표현돼, 즉 refined 된 물질을 우리들은 라피네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특히 이 C4 케미칼에 있어서는 이 라피네이트란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C4 유분들 중에서 보통은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영양가가 이제 가장 높은 부타디에는 1차적으로 이제 추출해서 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우리들은 이제 라피네이트 1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영양가가 많은 것들이 특히 이러한 아이소뷰틴 또는 아이소뷰틸렌이 아주 영양가가 두 번째로 높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빼내면서 분리정제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응용이 적은 물질들은 보통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노말 부탄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응용이 적기 때문에 보통 석유화학 공정 중에서 이제 부탄 가스를 이제 팔아먹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참고적으로 이제 요쪽 C4 유분 쪽에서는 라피네이트란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그 라피네이트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서 쓰이는 라피네이트 1,2,3,4 요거의 이제 성분들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4 유분들 중에서는 가장 영양가가 높은 거가 바로 부타다이엔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C4 유분들 중에서 요 1,3-부타다이엔 BD를 제일 먼저 추출해갖고 빼내고요. 그 빼내고 남은 것들을 우리들은 라피네이트 1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제 C4R1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부타다이엔을 제일 먼저 빼낸 다음에 요 BD는 여러분들 보통 이제 합성 고무 제조에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4 유분들 중에서 부타다이엔이 제거된 나머지에는 이제 아이소뷰틸렌이 한 45%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뷰틴이 한 35%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라피네이트 1은 어느 쪽에 사용되냐 그러냐면은 보통 터셔리 뷰틸 알코올 그 제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요 아이소뷰틸렌은요, 아이소뷰틸렌에다가 물을 부과하게 되면 바로 터셔리 알코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뷰틸렌에다가 메탄올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MTBE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피네이트 1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를 할 때 원스리 부탄다이엔 즉 13BD 플랜트의 이제 부산물로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셔리 뷰틸 알코올이라든지 또는 MTBE를 만든다든지 또는 폴리부텐 그 공장의 피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이제 라피네이트 2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C4U 분에서 원스리 부타다이엔과 아이소피칠렌이 제거된 나머지의 그 C4U 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라피네이트 2라고 그러고요. 라피네이트 3는 이제 13BD와 아이소피칠렌 외에 원뷰텐이 제거된 C4U 분들을 라피네이트 3, 라피네이트 4는 추가적으로 2부텐이 제거된 C4 유분들을 라피네이트 4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